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빨간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식초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발효식초 내가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라고 어제만 그런 질문을 세 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똑같은 질문을 이제 계속 받으니까 똑같은 말을 저는 이게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오늘 동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다 된 발효 식초들입니다. 이제 요 라벨이나 이런 거는 요즘은 이제 프린트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요런 뭐 병 라벨 이렇게 치면 요 10장도 팔고 20장도 팔고 뭐 이런 라벨을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라벨을 뭐 10장을 사든 20장을 사든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로 이렇게 인쇄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인쇄하는 또 프로그램을 줍니다. 요즘은 라벨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라벨에 글자만 딱딱딱 치고 그림 하나 툭 넣고 이러면 이렇게 라벨이 만들어지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 뭐 전문가들이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라벨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라벨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병도 병 주문 뭐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식초병 아니면 이제 와인병, 이제 식초병 이러면 잘 안 나오고 와인병 이러면 이제 잘 나옵니다. 그렇게 와인병 주문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거기다가 또 5만 뜨면 돼 다 나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뭐 50개, 100개 살 때는 이제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거래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면 뭐 제가 그쪽 사장한테 뭐 뒷돈 받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제가 돈을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뒷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앞돈만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고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는 좀 쌉니다. 단 이제 좀 많이 구매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5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깎아주죠. 예, 그렇게 와인병, 이제 포도주 할 때 그 와인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병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뚜껑하고 뭐 다 줘요. 그냥 세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식초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뚜껑을 꼭 닫아놔야 돼요. 이제 요 뚜껑을 꼭 닫아놓으면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면 원래 이제 발효식초 이제 특히 그 초상균들은 공기를 받으면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를 노출시키면 초상균들이 계속 활성화되죠. 근데 공기를 딱 차단해버리고 나면 초상균들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 활성화되긴 되는데 좀 느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담아놓고 먹는다고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 계속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요게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활성화된 게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보면 이제 초막들이 생겨요. 뭐 이렇게 얼룩덜룩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불량식품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살아있는 미생물들, 정상적인 발효식초들 그거는 요 안에 반드시 살아있는 초막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초막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 생겨야지 그게 살아있는 미생물들로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생겼다. 그러면 무슨 약품이 있어요. 뭐 이제 그걸 딱 치면 미생물들이 거기서 바로 고자가 돼버립니다. 이제 고자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발효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껏 발효해가지고 탁 약품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발효를 안 시키고 그건 바보죠. 그래 차라리 이렇게 이제 조금 뭐가 생기는 게 낫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뚜껑 딱 닫아놓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초상균들이 훨씬 발효를 늦게 합니다. 굉장히 느리죠. 한 몇 년 정도 놔둬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관하는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를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이 발효주, 와인 이 최고 보관 온도가 제일 좋은 게 보통 이제 8도에서 뭐 12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와인 냉장고 있죠. 와인 냉장고의 발효 온도가 8도에서 12도예요. 저도 와인 냉장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요 들고 와 여러분한테 한번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 냉장고 정도 되면
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여러분들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가정집에서 뭐 온도를 그 정도를 유지하기 어렵죠. 제가 여기는 사무실인데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레이저 온도계입니다. 요렇게 이제 딱 그 하면 온도가 이렇게 재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비칩니다.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레이저 요렇게 요 레이저 하면 요 부분의 온도가 재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8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도. 요렇게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재보. 요거는 17도. 벽은 요거는 밑에는 16도. 요거는 14도. 여기에 14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 온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보통 가정집에서는 이제 5도 전후입니다. 뭐 한 17도, 18도 아니면 뭐 14도, 13도 가정집에서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소를 이제 이거 보관 장소를 정할 때는 보통 한 이제 일단 20도 밑으로 한 몇 도 정도 되는데, 근데 집안에 가만히 보면 제일 선선한 곳이 있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제 겨울이라고 또 너무 온도가 내려가고 뭐 이렇게 온도 격차가 이제 높은데, 뭐 여름에는 뭐 30m까지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내려가고 이런 데보다는 그냥 선선한데를 정해가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런 데를 정해서 요런 가구 같은 거 요거 7만 원입니다. 한 개. 7만 원밖에 안 합니다. 배달해 줍니다. 가구점에 가면. 그래 요런 거 이제 가구 같은 거 하나 하든지 아니면 그저 벽돌로 해 가지고 나무 판때기로 여러분들이 이걸 쌓아 가지고 만들면 되죠. 나무 판때기 이런 건 돈 얼마 안 하니까. 그거는 이제 목공소 가 가지고 요렇게 몇 센치 주세요 이러면 해 줍니다. 벽돌 같은 경우에는 철물점 가 가지고 이제 배달해 달라면 배달 해주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되고, 뭐 저는 간편하게 7만 원 주고 이게 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원목 같이 보이는데 원목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보관을 합니다. 보통 한 10 이제 여기 지금 온도를 재 보니까 이제 스팀을 틀었는데도 한 4도에서 17도, 18도 정도 이렇게 평균 온도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되니까 뭐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돼요. 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보관하는데 뭐 이렇게 뚜껑을 여니까 팍 올라온다. 발효가 완전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덜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뭐 가스가 생기고 그게 되죠. 근데 초산 발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절대 이렇게 열면 뭐 생기고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뚜껑을 열어도 푹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고 뭐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에 이게 수축 필름이라는 거예요. 요게 수축 필름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제 공기 더 들어가지 말라고 뚜껑 닫고 다시 또 수축 필름 요거 딱 넣고 요거 또 뭐 하는 게 억수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요 수축 필름에다 요 필름 한 장이 뭐 200원, 300원밖에 안 해요. 하고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가 이렇게 사면 싹 이렇게 오므라집니다. 오므라지는 거니까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아니다. 라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에서 사면 되고 뭐 또 이제 식품으로 팔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 붙여야 됩니다. 뭐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품이에요. 상품이라서 요렇게 이제 돼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그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인데 아주 병도 이쁘고 제품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일단 포장이 좀 이뻐야 돼요. 선물을 하더라도 병도 이쁘고 포장도 이쁘고 뭐 요거는 이제 수입병이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뭐 막 같은 게 끼어 있죠. 이렇게 지금 하면 끼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발효식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이런 게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아 이렇게 끼는구나. 그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럼 이거 죽이려고 약품을 쓰거나 이걸 또 펄펄끼리 뿌리면 이제 펄펄 끓인다는 것은 멸균을 하는 거죠. 이제 멸균이라는 것은 121도 펄펄 끓는 데서 4분 이상 열을 이제 가하게 되면 어지간한 균들은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살아있는 미생물을 굳이 펄펄 끓여가지고 죽여버리고 약품을 써가지고 미생물을 다 고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초상균들은 그 공기만
차단을 시켜도 발효가 무지, 왜 공기를 가지고 이제 공기 때문에 얘들이 활성이 되기 때문에 발효가 무지 늦어진다. 그 늦어지는 공기 차단시키는 방법은 뚜껑 꽉 닫아 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초 보관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누가 물어보면 식초 보관 방법 물어보면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오늘 이렇게 탁 해서 문자로 이제 드리면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눌리면 유튜브로 바로 탁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아, 식초 보관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말해주면 되지. 뭐 하려고 이 영상을 보내.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제한테 전화가 하루에 한두 명 오겠습니까?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 대답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하나하나 전부 다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또 어떨 때는 뭐 여기 뭐 이제 평일날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 요게 이제 한 200평 정도 돼요. 이제 5층 100평, 6층 100평 이래 가지고 이제 200평 정도 되는데, 5층은 이제 발효 신문사예요. 이제 신문 이제 발효하고 관련된 것만. 이제 요즘은 이제 착한 기사만 씁니다. 뭐 옛날에 일간지 있을 때는 조금 뭐 그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착한 기사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층은 그거, 6층은 이제 발효 연구실입니다. 이제 발효 실험실이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해봐야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주 수입이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종자균이 있어야죠. 유인균이라는 유원 플러스균, 유인균 뭐 이런 이제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광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유인균, 이제 황사란 유인균이라는 요거, 그다음에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요거보다 업그레이드된 균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게 한 3배 정도 비싸요. 네, 뭐 비싸니까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6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18만 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게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제 저희들 주 수입은 이겁니다. 이거고 나머지 이제 뭐 발효 신문이니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이니 전부 무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공짜로 여러분한테 이제 그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광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바로 이제 눌려버리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말 광고만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오늘 발효 식초 보관하는 거 간단하다.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선선한 데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요 계속 놔두지 말고 선물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뭐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더 좋죠. 뭐 이 좋은 음식은 나눠 먹어야지 그 또 맛이 더 있는 거죠. 내만 먹어야지 이러면 그 여러분 배 터집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 이제 좀 내 이제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또 친한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게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 발효가 나눠 먹는 거예요. 발효가 이제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되는 게 발효잖아요. 그래서 나눠 먹으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